제가 그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몽주의 이래로의 신학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과 신학적 이론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요, 예를 들어 갑파도키아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요, 어떤 것을 갖고 놀라느냐 하면 그냥 신학적 진술이 그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냥 신학적 진술을 그분들은 찬양으로 했습니다.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 속에 신학적 논의가 배어 있는 것이지 신학적 논리를 계몽주의식으로 이걸 신앙과 찬양과 이 논리를 분리시켜 놓고 찬양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개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문을 읽고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냥 신학은 찬양으로 개진되어졌습니다. 삼일체 교리도 탁상공론이 아니라 삼일체론이 형성되기 전에 교회가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던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공동체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공동체 속에 현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종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성호가 기도와 찬양으로 불려졌고 그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삼일체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삼일체론의 형식으로 정립이 되게 된 것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찬양을 모아서 치밀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삼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삼일체론은 원래 송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송영의 삼위일체론입니다.